까먹네. 그러니까 아. 식감이 아삭아삭한 거예요. 그래요? 약간 단맛도 나고 아주 그 굉장히 그 없었던 새로운 맛이고. 네. 일단 뭐 흰걸 음산은 굉장히 좋은데 아삭한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 별도 좀 추가되고 달도 달빛도 추가되면 정말 죽여줍니다. 그렇죠. 아, 음악까지 곁들이면 더 멋진 맛이 나옵니다. 경북 의성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이카마와 그 돼지고기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단하기 잡고 갑니다. 절단하기 잡고 갑니다. 아, 멘트 좋습니다. 예,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예.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너무 많아요. 아하. 한 말씀, 그, 교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지. 완전히 그 평소에 그 새로운 맛인데요. 아삭아삭하고 맛도 좀 풍성하고, 빨리 이렇게 뭐 할까, 이렇게. 이렇게 맛이 순수하다, 그러나? 새롭고 순수하다. 새롭고 순수하다. 네, 먹어도 안 몰리는 아. 이런 느낌. 근데 이빨 넣는 사람은 되게 좋겠어요. 아삭아삭하게. 잘 챙겨줘. 잘 챙겨줘. 아, 레시피 개발도 잘했습니다. 골고루 이제 그 고기에 이게 약간 튀는 맛도 잡아주고 굉장히 그, 맛있는데 하여튼 좀 새롭고 신선하고 아삭하고 그렇습니다. 무거워도 잘 안 몰리고. 예. 예. 그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힘드시기도 하셨다는데 이 히카마 드신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당뇨를 오래 앓았는데 그 나도 이걸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걸 복용하고부터는 내가 이거 고갈증 갑니까? 그거 뭐 입 마른 거 그래가지고 저 자다도 물을 몇 번씩 먹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갈증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먹고 아침까지는 물 안 먹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최근입니까? 예예. 그래가 하는데 또 혈당은 아직까지 떨어지긴 좀 떨어졌는데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건 없고 아. 좀에 많이 좀에 떨어졌어요. 아, 그래도 고갈증이 없어지셨다. 예,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번 복용해 보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혹시 뭐 그 당뇨 계시는 분들 밤에 소변 보시는 것도 많이 불편하다는. 그렇긴 해. 물을 이제 많이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소변 보니까 자다도 몇 번 깨는 기라. 예. 그래 잠도 설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먹고는 내가 소변도 좀 덜 보지. 예, 확실히 좀 덜 보지.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드시는데 아삭아삭 야물지 않고 식후에 들은 과일로도 잘 드시고 계신다던데 그거는. 근데 이게 첫째 이제 나도 밥 먹고 나면 막 입이 또 막 이러면 과일 그 한 조각이 먹고 싶은데 예. 이 당 때문에 못 먹는 기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기에 수분도 많고 예. 그 아삭아삭 먹기가 괜찮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먹게 됐는데 예. 앞으로 한번 더 먹어보고 예. 저 그래가 한번 해볼. 몰랐고. 알겠습니다. 이 히카마라는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이 처음으로 만나보시는 분들이 이건 어디에 좋은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얼푸드에 고승희 기자께서 정리해 놓으신 히카마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신문 기자가 써놓은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첫 번째로 비타민C의 원천입니다. 히카마는 비타민C의 C가 한 컵의 물량이 비타민C 1일 섭취량의 절반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E, 셀레늄,